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요. 땅콩사랑 초라 그래요. 오늘 예뻐서 심었습니다. 가져온 거몇 개는 팔고 심어 두었습니다. 예쁘게 크라고. 구근이 땅콩처럼 생겼다고 땅콩사랑 초라고 이름을 붙이셨나 봐요. 너무 예쁘죠? 홍포도 커팅 문생이긴 하지만은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바글바글 아주 예쁩니다. 수연도 이렇게 예쁘고요. 얘는 포리페럼 철화입니다. 만원 아이고요. 포리페럼 철화가 매력적입니다. 자가도 옐로 폴리비스는 자구 두개 달고 있고요. 15,000원 드립니다. 몬스테라 알보. 이파리가 지금은 하나입니다. 잘 커줄지 아직은 아주 싱싱하게 엄청 큰 이파리로 잘 커주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30cm가 거의 다 됩니다. 엄청 큰 이파리예요. 얘는 무늬 몬스테라. 미니 몬스테라는 잎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큼직한 화분들에다가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대국이 보여서 갖고 왔네요. 하나에 6,000원씩인데요. 큰 화분에다 심어 주고 지지대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잘 살겠죠? 당인금 만원 아이. 당인금 철화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당인금 만 원씩, 카시오 적금 2만 원씩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은 아이들 2만 원씩. 에직잼 골드 만 원입니다. 아니야, 얘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만원 아이. 너무 예쁘죠? 둥근잎 부치우리대 16,000원씩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16,000원씩이고요. 오늘 데려온 아이 콩코르디아입니다. 이렇게 알뿌리로 알뿌리고 아주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이렇게 이파리가 꼬불꼬불합니다. 햇빛이 안 보여주면은 넓적한 이파리가 그냥 쭉쭉 뻗어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콩코르디아 파마한 것처럼 곱슬곱슬곱슬 만원씩입니다. 정교환, 사이즈 아주 좋은 정교환, 7만원씩입니다. 7만원씩. 오늘 제가 좀 늦었더니, 언니들이 벌써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정교환, 사이즈 좋은 아이들, 7만원씩입니다. 네. 자, 가을에 이제, 여름 휴면기 지나고, 가을에 새 잎을 이렇게 내주는 수빈 카툼입니다. 수빈 카툼 10만원 아이입니다. 초점이 맞았다. 이렇게 이파리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수빈 카툼 10만원 아이. 알스토니 백화 이건 20만원 아이인데요. 하얀 꽃대가 물려 있는데 피질 못하네요. 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나? 알스토니 백화 요거는 20만원, 와인은 12만원입니다. 알스토니 백화 12만원, 카카리오이데스 24만원입니다. 카카리오이데스 대품이죠. 이 정도면 조그마한 아이들도 가격들이 아주 거하니까. 카카리오이데스 24만원 아이입니다. 구간목단 60만원 아이입니다. 구간목단 큼직하니 튼실하니 보기 좋죠? 구간목단 60만원 아이고요. 텔레코튼 놀티 8만원 아이입니다. 텔레코튼 놀티 하트 모양의 이파리가 너무 귀여워요. 텔레코튼 놀티 8만원 아이. 흑목단 요거는 7만원 아이입니다.
묵묵단 7만원 아이. 이파리가 제법 많이 나왔죠? 이게 5만원짜리 아이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얘는 에레스트, 다육이 허브 에레스트,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라바리, 24만원 아이, 라바리. 이렇게 뿌리가 구분이 있습니다. 얘는 펠라고니움 크리스미 폴리움. 여름에는 10만원짜리인데요. 여름에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데서 아주 이파리들이 싱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큰아이. 펠라고니움 크리스미 폴리움. 요거는 대품아이입니다. 30만원 아이입니다. 30만원 아이고요. 얘는 자밀리. 자밀리. 아주 튼실하죠? 6만원 아이입니다. 이파리가 아주 너무너무 튼실해요. 6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파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파리가 나오는데, 얘는 제하고 같은 애일까? 얘랑 비슷하죠? 근데 또좀 틀려 보여요. 얘는 텔레코툰 파니쿨라투스. 파니쿨라투스 아이인데요. 얘는 얼마씩인지 가격을 안 써놨네. 4만원이네요. 텔레코툰 파니쿨라투스 4만원 아이고요. 얘도 여름 동안 휴면기예요. 여름 동안 휴면기였다가 이렇게 잎들이 다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도 또 틀린데, 쟤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SP네요. SP. 만물상이랑 같이 갖고 왔는데 이파리가 완전히 달라요. 아주 반짝반짝한 이파리가 솜털 같은 게 있습니다. SP예요. 얘는 텔레코툰 파니쿨라투스 4만원 아이입니다. 너무 작고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박매곤 만원씩이고요. 얘네는 정교전 2만원씩 드립니다. 정교전. 얘는 대농주 철화. 대농주 철화. 참, 선인장들이 하얀 무늬들이 아주 멋있게 생겼죠? 대농주 철화. 7만원 아이입니다. 미니 오베사 만원씩이고요. 네, 어서오세요. 세나. 세나도 아주 멋쟁이로 잘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실버디카예요. 구감용 아니고 실버디카. 코끼리 발이라고도 합니다. 코끼리 발이라고도 하고 실버디카. 얘도 멋지게 줄기를 뻗으면서 크고 있습니다. 실버디카는 2만원입니다. 구감용 3만원 아이고요.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감용 3만원 아이. 이렇게 이쁘게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크고 있습니다. 이쁘게. 이 가을이 너무 얘네들이 살기 좋은 기후인 것 같아요. 아침에 기온만 너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베란다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와, 얘 잔지베리카. 잔지베리카 오늘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24,000원. 잔지베리카 24,000원 아이. 네. 언니들이 와서 맛있는 거 먹재요.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막 떠들어요. 자, 오늘은 그만 찍을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